보통 100에서 500g 단위로 손질을 해서 소포장을 하기 때문에 포장에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. 그런데 이렇게 늦은 밤 채소를 싣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? 도착한 곳은 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시내 한 아파트. 경음 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당일 수확한 채소를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문고리 배송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입주한 아파트에서 뭔가 판매를 하면은 집도 가깝고 로컬 나가는 거 외에 기타 새로운 돈이 또 생기면은 제가 용돈도 쓰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3년 전 시작한 문고리 배송이 이젠 꽤 자리를 잡았습니다. 배송을 마치고서야 퇴근을 합니다.